이찬원의 결혼 문제가 트로피에서 꽤나 주목받는 숙제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사윗감으로 불리우며 여러 여성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이찬원에게는 결혼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찬원의 절친한 친구 장민호는 이찬원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 결혼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찬원 역시 이제 서른이 가까워짐에 따라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톱파원 25시에 출연한 이찬원은 지난주에도 데이트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편스토랑에 출연하여 김밥을 능숙하게 싸는 모습을 선보이며 자주 여자친구를 위해 요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요리 실력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해온 듯 보였고 이찬원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내와 수입을 공유하고 지출을 상호 상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찬원이 이미 결혼을 했으며 자녀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과연 그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 대학 시절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9개월간 짝사랑하던 친구에게 공중전화를 통해 고백했고 그 친구가 그 고백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재회했을 때 입었던 빨간 점퍼를 입고 그녀를 꼭 안았던 순간을 설레는 표정으로 회상했는데 이는 그의 순수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 되어 응답하라 1988분이라는 드라마를 함께 즐겨봤다고 합니다. 이찬원은 그때를 돌이켜보며 저는 류준열, 박보검이 있고 여자친구는 해리였다 고 말하며 당시를 추억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점을 묻자 이찬원은 특정 행동보다는 사람의 전체적인 면을 보는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이찬원은 자신의 부모님이 성격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금실이 매우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반대되는 성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활발하고 열정적인 자신의 성격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을 이상형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매우 조용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이찬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잠시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이 걱정했습니다. 사고는 심각하지 않았으나 병원의 진단에 따르면 즉각적인 활동은 어려울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찬원은 당분간의 활동을 중단하고 회복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찬원의 바쁜 스케줄을 고려할 때 운전 중인 매니저와 스태프의 피로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사고가 운전 중 발생했다면 이로 인해 매니저가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소속사에서는 원인 공개를 자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방송 활동과 앨범 발매, 콘서트 등을 꾸준히 소화해왔고 많은 이들은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8일 만에 복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팬들은 크게 환호했지만 일부는 이찬원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감 때문에 서둘러 복귀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팬들의 걱정을 의식한 듯 이찬원의 공식 계정에서는 2분기 KM 차트 베스트 핫초이스상 수상 트로피 인증샷을 업로드했고 콘서트 댄스 연습 장면도 공개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이찬원은 다른 출연자들과 달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자켓과 긴 팔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그의 성격상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이찬원은 화면에서는 어려움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으며 팬들은 그의 숨겨진 고충을 알지 못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밝은 미소와 함께 디렉터의 지시에 따라 표정 연기를 하며 촬영을 즐겁게 마쳤고 그의 상큼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행복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찬원은 데뷔 이후로도 그의 착한 마음 때문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31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제1회 테마파크 소풍 가을 대축제에서 무대에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날 이찬원은 이태원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애도하며 사고 발생 후 공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결정은 그의 깊은 소신과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일부 관객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무대를 내려온 이찬원을 향해 폭언을 하고 신체적 충돌까지 일으키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찬원은 차분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켰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만 지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에서의 결정이 온라인을 통해 널리 퍼지자 그의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상황을 해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사 주최 측과 노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며 행사장에서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일부 관객이 항의했던 일은 있었지만 이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어난 후 10일이 지난 2022년 11월 9일 이찬원은 다시 그 무대에 서서 팬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결정에 대해 말하면서 어떤 과정이었든 노래를 못 부른 것은 팬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무대에 서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다 고 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찬원이 이번 행사에 대한 행사비를 전혀 받지 않고 오직 팬들을 위한 마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즐겁게 흥겹게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다음 곡 들려드려야 할 텐데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신나고 흥겹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함께 즐길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밥 한번 먹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원이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감정을 안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BS의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했을 때 이찬원은 아버지가 보내준 대구 막창을 받으며 15년 이상 운영했던 가족 막창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연중무휴로 일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막창집을 닫게 되셨고 이 사연은 이찬원에게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몸무게가 17에서 18kg나 감소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는 점이 이찬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이찬원의 성공 이후 가게는 예전보다 많은 손님이 몰리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성규의 질문에 이찬원은 부모님이 더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다. 가게 매출이 10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 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러한 상황이 늘 기쁨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급격히 많아진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이찬원의 아버지가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일부 무례한 팬들이 아버지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가족은 임시로 가게를 휴업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이찬원을 영입하려 하며 가족에게 혼란을 주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막창집을 운영하셨지만 건강이 크게 악화되자 이찬원은 아버지에게 직접 막창집을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이찬원 본인도 막창집 일을 도와드리다가 사고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양팔을 자르던 중 심하게 손을 베어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사고에 대해 양팔을 종일 썰다가 칼에 손을 베었는데 그때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깊게 베였고 미련하게도 고통만 참고 있었다.
병원에 빨리 가야 했는데 라고 말하며 당시의 고통과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연을 듣던 유명 셰프 이연복은 많이 다쳤구나 라며 이찬원의 손가락을 들여다보았고 김보민 아나운서는 걱정하실까 봐 참고 말을 안 했던 거에 정말 효자다 라고 말하며 그의 행동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그가 겪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찬원이 공개적으로 항상 미소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찬원의 활동 중단에 대한 소속사의 침묵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행사, 그리고 음악 작업에 매진하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정은 KBS의 브루의 명곡, 신상출시 편스토랑, 옥탑방의 문제아들, JTBC 톱파원 25시 등 여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이며 최근에는 SBS 과몰입 인생사의 MC로도 발탁되었습니다. 각각의 한두 시간 분량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10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여기에 지방 행사와 인터뷰, 음악 작업 및 콘서트 준비까지 더해져 그의 스케줄은 매우 혹독합니다. 주변 인물들, 특히 임영웅은 이찬원을 유독 아끼며 그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이찬원에게 술을 줄이라고 충고하면서 20대와는 다르게 30대가 된 지금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동료들, 특히 미스터 트롯 멤버들인 장민호와 영탁도 그를 많이 아끼고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